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종은 2003년 현대 오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윙바디는 인기가 좋습니다. 수입국이 동남아인데 그쪽이 우기라서 윙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윙 다음에 카고트럭, 그 다음에 탑차라고 인기도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아, 구멍이 많이 뚫었네요. 요것은 탑은 수입국 현지에서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타이어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그럭저럭 B급 정도 되고요. 윙은 작동 되면 좋고요. 작동 안 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 트럭에서 탑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녀석은 탑 부분은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문을 열고 이 A필라를 확인하는 게 중고 트럭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쪽 부분에 부식이 좀 있네요. 네. 뭐 좋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부식이 아주 심한 편이죠. 버슬버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부 프레임입니다.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엔진 미션은 보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부 프레임은 상태가 안 좋으면 매입이 불가입니다. 그리고 요즘 수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양호한 차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프레임 뭐 연식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차량 내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에어브레이크가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 61만 키로 양호합니다. 한 바퀴 돌고 100만 키로 넘어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미션은 물론 수동이고요. 네, 오늘 현대 5톤 트럭 윙바디 트럭을 포스팅 했습니다. 중고 트럭 폐차나 조기 폐차 많이 생각하시는데 조기 폐차와 폐차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